정연 누나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맨 처음에 SM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연 누나 노래로 이렇게 SM에 들어가 오게 됐거든요. 네. 처음에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오디션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었어요. 뭐 노래를 부르면 한 10초 되면 잘라버리고. 아, 네.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. 너무 많으니까. 보여주기도 전에. 아.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노래 부를 때 제가 춤을 출 때는 노래 부를 때는 자르지 마십시오. 안 뽑아도 되는데. 당당하게. 당당하게 틀려도 되는데. 네. 물론 속으로는 이랬죠. 아, 정말 자르면 어떡하지? 근데 딱 그 말투를 들으시고 일단은 예선을 뽑아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본선에 딱 올라오게 됐는데 그날따라 제가 하필이면 불량배를 만나야 됩니다. 아, 가는 길에? 네, 서울에 이제 처음 상경하면서 광주에서 올라왔죠, 광주에서. 네, 광주에서 올라와서 딱 봤는데 불량배를 어떻게 오라고 하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. 아, 잠깐 너 와, 예 하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. 맞아요. 이제 제 가방 안에 이제 제 준비된 CD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. 돈이랑. 아, CD를. 네. 아. 물론 저도 그때 잔머리를 쓰긴 썼어요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지갑을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막 울면서 아 이거 저희 어머니 병원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. 기본 멘트, 기본 멘트. 네, 이렇게 기본 멘트에 플러스 멘트까지 다 했는데 병원비. 원래 어머니 병원비 같은 거 아들한테 안 맡기고. 아니, 당장. 네, 그렇게 돼서 당장. 그 다음 날이 본선 그 오디션 봐야 오디션 봐야 되는데 CD가 그, 없잖아요. 아이고. 저녁 12시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CD 매장도 다 문이 닫아 있는 상황이에요. 이제 제가 인천 이제 저희 작은 엄마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딱 봤는데 이정영 누나의 CD가 있는 거예요. 작은 집에. 네. 그때 이제 평화라는 노래 곡이 있었어요. 와, 네. 약간 마이클 잭슨 비트가 나오면서 네, 누나의 되게 포스가 담긴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내가 이 곡을 오디션에서 하면 될 것 같다. 네.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그 안무의 비트랑 이 비트랑 비슷하게. 맞아요. 저도 모르게 그날따라 정연 누나 립을 흉내를 내면서 막 했었어요.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뽑으신 것 같아요. 이야. 아니, 그러면 오디션 현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예. 12년 전. 예. 예. 전라도에 사는 윤호라고 합니다. 그럼 뭐 준비한 거 해봐요. 그래 뭐 준비한 거 해봐요. 말투가 좀 건방진 소리. 시간이 지금 빨리빨리 잘라주세요. 그러니까 근데 오디션 때 이사님들이 그래요.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. 아 예, 저는 춤을 춰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다 이렇게 카트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지 말고 제 춤은 잘라도 좋으시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호 이 친구. 안 자를게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춤이 근데 그때 당시 춤이에요. 와. 아 이게 너무 저한테 어울린 것 같아요. 아니 뭐 저는 윤호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요. 아 오늘 분위기 훈훈하네요. 그 손지창 선배님께서 공연 기획도 같이 하세요. 예, 그렇죠. 하고 있죠. 제주도에 이제 한류 그런 공연 콘서트 하나를 마련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랑 동방신기만 초대가 돼서 가게 되었어요. 공연을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손지창 선배님께서 정연아 우리 다 끝나고 동방신기 방에서 한잔 하자 이런 거예요. 방에서요? 네. 방에서? 방에서 하긴 다른데 마땅한 장소가 좀 네, 나가기가 그러니까. 아 예 가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동방신기의 스위트룸이었어요. 되게 예. 멋있는 스위트룸 제주도에 예 네,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커다랗게 펼쳐진 멋있는 방에 이렇게 봉이 올라온 캐노피 침대가 있고 창 밖에는 그 제주도의 멋진 바다가 보이면서 실크 커튼이 날리면서 캔맥주를 딱 깔아놓고 누나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. 손지창 씨도 계시고 안 계셨어요. 손지창 선배님은 좀 늦게 오셨어요. 아유. 되게 바쁘셔서 마무리하시느라 늦게 오라고 막 그런 건 아니죠?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윤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제가 근데 윤호는 어디 있어? 하니까 윤호가 여기 욕실에서 샤워가운을 입고 샤워가운을 입고
매달고요. 저주말에 털면서